안녕하세요. 우리 815 모니톡 시청자, 구독자, 우리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저는 박현상입니다.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제가 지난주가 광복절 연휴라서 화요일에 남자인데 한주 쉬었죠. 그러니까는 2주 만에 오니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오랜만에 제 메시지를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떨립니다. 그죠? 왜 이게 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오랜만에 만나면 막 만나기 전에 설레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 때까지 아싸 내일 815로 온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드려야지 라고 신나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입에 발린 거짓말인가요? 아닙니다. 정말로 그랬는데 오늘 장이 제 화면 지금 보시면은 변덕스러운 날씨같이 오늘 날씨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을 할때 비가 올랑말랑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습기를 가득 머금은 날씨였기 때문에 덥기도 했었었고요. 다행히 사무실은 시원하니까는. 그런데 11시경에 비가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가까운 곳에 갔는데 가려 하는 도중에 해가 뜨는 거예요. 그 갑자기 오후에 또 오려고 하니까 또 비가 오는 겁니다. 여의도 도착하니까 비가 또 하나도 안 와요.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임하셨던 분들은 보셔서 아시다시피 매우 개떡같이 좀 변덕스러운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플러스가 나긴 났는데, 아, 왜 이렇게 좀 껄쩍지근한지 기분이 모르겠어요. 반등이 나오면은 나오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확산을 바라는 사람인데 왜냐면 확산이 돼야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으니까는요. 일부, 물론 오늘 오른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한된 테마 안에서만 올랐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다 좋은 게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확산이 있은 다음에부터 시장이 또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좀 아쉽고 오늘 시장을 한줄 평을 하자면은 변덕스러운 날씨 같다. 그리고 그렇고 기다리던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최근에 제가 2주 동안 안 왔을 때, 오지 않았을 때, 많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됐었던 화두는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4.3 정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3.9, 4.0만 되더라도 장이 화들짝 놀랐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4.2에서 4.3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더라도, 미국은 어제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었죠. 그렇게 그럴 정도로 미국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말 사이에서 오늘까지 증권사라든지 여러 투자 전략 레포트를 좀 보고 요약을 해보니, 지수가 돌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적어도 4% 초반대라든지 적어도 올랐다가 꺾이는 피봇의 모양이 나와야 된다. 그죠? 피봇의 모양이 나오려면 적어도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뭐 수요일로 해서 금요일까지 잭슨홀 미팅 있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 다음에 파월의 멘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믹싱이 돼야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꺾일 것 같다. 요런 거고. 제가 조금 들어보니까는 이 국채금리가 꺾이려면은 조금 급등이 한번 나와야 된대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 갔을 경우도 똑같습니다. 200일선을 지지해야 되는데 거기서 200일선에서 간당간당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으면 한번 깨져. 그리고 혹은 간당간당하기 전에 돌려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바라고 있던 그런 지지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4.5%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를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가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시장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종목들은 워킹하고 있긴 있다. 그렇지만 이게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리아 시장이 어제도 조금 플러스, 오늘도 조금 플러스 하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강한 편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모 투자자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를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차라리 시장이 빠지는 게 낫다.
이런 시장이 여는 것 같을 경우는 좀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론은 이런 시장이 지속되면은요, 소위 실망 매물이 더 집중되는 효과가 더 많습니다. 빠지려면 확 빠졌다가 바로 그 매물을 소화시켜서 바로 들어올리는 그런 극적 반전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 그런 반전이 연출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중국 부동산 써 있죠. 중국 부동산은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헝다 사태요. 그죠? 헝다 사태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최근에 벽계원.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종합을 해보니까 9월 2일 날 만기가 되는 거는 7번 정도, 아마도 7번 맞을 겁니다.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진화가 된 것 같은데, 그죠? 진화가 된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올라오면서 뭐가 있었나요? LPR 금리라 그래서 대출금리. 대출금리를 10bp 정도, 0.1% 정도 인하를 시켰는데, 그게 시장에서 먹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장이 안 좋았죠. 중국 시장이.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일단 제가 좀 쉬었을 때 한 며칠을 좀 종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좀 끄덕끄덕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시장에 뭔가의 빠짐, 실망감, 이런 거를 우리가 바라기엔 무슨 0.1%밖에 10bp밖에 인하를 안 해. 한 20bp, 한 30bp 한 방에 인하를 시켜버리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제 레포트라든지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기존에 중국에서 대출을 하고 있는 기존 대출자들의 만기 연장이라든지 혹은 상환,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급격하게 아무리 경기가 냉각된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있다고 해서 중국 당국에서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성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바람은 주식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근데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차환도 필요하고 리밸런싱도 필요하고 연장도 다 필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파장이 크게 될 수 있으니 천천히 내리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일단 오늘의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놨죠. 중국 시장이 올해 저가를 갱신했는데 오후에 반등을 했다. 조금 볼까요? 요거는 오늘 나온 내용이라서 볼까요? 지금 여기서 상해 종합지수요. 좀 볼까요? 저것도 보면은 오늘요. 오전이 아니고 우리 제가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오후에 만드는데 제가 만드는 중간에도 수정을 계속 했습니다. 그죠? 오늘 지금 현재 0.8% 정도? 그죠? 플러스인 상황이긴 한데, 오늘 장 중에 0.6%까지 저가예요. 그러니까는 오늘까지 저가로 치면은 요 며칠 계속 빠졌던 겁니다. 상해 입장에서는. 그러니 올해 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상해 입장에서는. 얘네만 그런가요? 홍콩 H요. 얘도 똑같은데 상해가 반등이 나오니까 홍콩도 1.3%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이다 뭐다 난리다. 그리고 LPR 금리 인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차가웠다. 중국 정말로 안 좋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주식 해야 되느냐? 국장도 안 좋고 미국 해야 되느냐? 이런 메시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됐든요. 중국 당국에서 지금 현재까지 뭐 특별하게 뭔가 정책을 냈다기보다는 아마도 저가 매수세 일환으로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만약 내용이 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내일 오전이든 선배님들이 업데이트를 해주시긴 할 겁니다. 일단 8월 22일 오후 현재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요. 있으면은 좀 더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아까 제가 여기 자료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수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원래 뭐라고 어떻게 써 있었냐면 오전이 강하고 오후에는 약하다라고 써놨어요. 이틀 동안. 그런데 우리 시장을 좀 볼게요. 저는 5307 화면을 좀 보고요. 여기에 미결제 약정 차트라고 해서 선물을 좀 보는데 여기서 캔들 차트를 봉으로 좀 바꿔놓고서 여기 분봉이죠. 분봉으로 바꿔놓고서 이걸 3분봉으로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뿅 바꿔놓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5분봉을 바꿔놓을게요.
이게 어제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은 어제죠. 선물 지수가 오전 한 10시까지 고가를 찍은 다음에 한 치 밀렸다가 두 차례도 밀려서 오전이 고가. 오늘도 제가 3시까지 봤을 때 오전이 고가, 오후가 저가였는데, 그런데 중국 시장이 오후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선물 지수도 강하게 땡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시향을 봤을 때 다 안 좋거든요. 다 안 좋았습니다, 항상. 그래 왔는데, 일단 이렇게 시장이 오늘은 22일 현재 움직였다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드라마틱한 반전은, 제가 어제, 어디 댓글을 보니까는, 무슨 매크로가 이런데 반전을 바라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이 반전을 바라지 않으면 주식을 왜 합니까? 그죠? 주식, 내용이 나오기 전에 항상 움직였던 게 선반영이고요. 코리아는 킹 반영이 역사를 항상 먼저 반영하는 곳인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어렵긴 어려웠구나. 그냥 희망을 가지신 분들도 하나도 없구나. 장이 2650, 2700막 가려고 하면 3000 간대요. 근데 2500이 깨져서 오늘 그래 나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어제 테슬라. 어제 테슬라 한7% 정도인가요, 반등이? 그쵸, 7.3% 나왔고, 테슬라는 뭐 꺾여있다 치더라도 AI 관련주 좋아하시는 분들인 엔비디아는 지금 어제도 8%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더 오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다시 신고가를 쓰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열받는 거죠. 일어나서 엔비디아랑 테슬라 봤는데 급등이 나왔어요. 코리아 주식의 대표적인 격인 엔비디아 하면 AI, 테슬라 하면 2차 전지. 그러면 국내 반도체 2차 전지가 시총 상위주들인데 거기서 제대로 워킹을 땡겨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6포인트밖에 꼴랑 오르지 않아서 이 실망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오후에 좀 작나요? 요거를 그러면은 우리 차트로 봐서 우리 차트로 봐서 좀 크게 해서 분봉으로 따지면은 여기죠, 여기. 그죠? 1분봉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3시 7분부터 강력하게 나름 2510에서 2520 정도까지 한 10포인트를 강하게 땡겼어요, 나름. 그죠? 근데 이거 몇 포인트 되지도 않은데 호들갑이냐? 종가에 또 5포인트 뺐잖아. 압니다, 저도. 그런데 이런 극적 반전에 대한 단서들이 하나둘씩 조합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바닥을 이루었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매크로를 보고 있자면은 24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24일. 왜냐면 24일 날이 23일 날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잭슨홀 미팅 25일 날 있으니까는 물론 압니다. 물론 아는데 항상 그 전에 발언을 했었던 시장의 특성을 좀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패배의식, 너무나 시장이 짓눌려 있어서 힘들죠. 물론 저도 짜증납니다. 저라고 짜증 안 나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대표 채널인 파리로에서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저까지 힘들어요, 짜증나요, 못 해먹겠어 이래버리면 누가 중심을 잡겠습니까? 사실은요, 오늘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굉장히 그로기 상태로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요걸 보시죠. 이게 지금 코스피의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인데, 물론 우리가 7월, 역사의 7월 26일, 그때를 보시면은, 좀 내려볼까요? 7월 26일 보시면은, 얼마입니까? 여기죠, 여기. 코스피 거래대금은 36조가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여기 36조, 보이시죠? 7월 26일, 그 다음에 24조, 16조. 36조에서 어제 8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4분의 1 토막? 그죠? 어쩜 한 나라의 증시의 거래대금이 한 달도 안 돼서 4분의 1 토막이 날수 있는지. 물론, 36조 너무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쟤또말 맞추려고 얘기한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일단 7월 26일 고점 기준으로
8.5천억 하면 거의 4분의 1 토막, 어제 4분의 1 토막, 오늘 9조입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해볼만 하면 장이 부러지고 해볼만 하면 재미없고, 그러니까 이 8월 2일부터 사실은 8월 달 초부터요 장은 없었습니다. 요때 8월 9일 날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이거는 가다 말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2660에서 2500대까지 다이렉트로 무너진 겁니다. 그럼 20일이잖아요. 오늘 22일이니까 주말 빼면은 얼추 한 15거래일이 그렇게 크게 지수 상승이 없이 줄줄 세기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죠. 저도 지치는데.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일단은 거래대금 부재다. 그리고 거래대금 부재를 일 깨우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으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기준으로 412억 팔았습니다. 이거 일자별로 좀 보면은 보이시죠? 오늘 현재 412억 매도 외국인입니다. 어제 343억 매도, 그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1000억 매도, 8월 17일 날 이거 22억인가요? 이거 지금 봐도 헷갈리네. 그죠?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파생으로 적당한 거래량만 놓고요. 그냥 코리아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 탐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일정 부분 포지션 유지 정도만 그냥 왔다 갔다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며칠 동안의 거래량, 거래 대금이 부진한 이유도 외국인들의 부재. 그리고 일자별로 보면은요, 다시 한번 코스피 기준으로 기관은 많이 때렸습니다. 오히려 기관이 더 많이 때렸어요. 8월 달은. 그죠? 요거를 기간 무게로 해서 볼까요? 오랜만에 한번 8월 1일부터 20일 현재까지, 그쵸? 기간이 많이 때렸죠. 3조 4천억 정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외국인들 판 것보다는 기간 매도인데 대부분 여기 보이시죠? 기간 매도는요, 여기 금투랑 연관이 되는데 여기랑 외국인 선물 플레이랑 거의 비슷하게 연동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일단은 8월 시장이 일단 지금까지는 수급적인 부분, 이 수급적인 부분이 좋아지려면 서두에 말씀드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는 피벗 꺾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막상 너무 안정적으로 올라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변동성이 있어야지 그 추세의 뭐라 그럴까요? 추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 꾸준하게 오릅니다. 그죠? 경기 침체를 가시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뭔가의 매크로적인 불안감이 좀 있는 게 일단 지금 8월의 시장이긴 하죠. 일단은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반전도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증권사 자료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엑스널 미팅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뭔가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일단 추후적으로 지켜보시기로 하시죠. 일단 지금까지 시향입니다. 어찌됐든요, 중국 얘기하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어찌됐든 중국이 오후에 극적 반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내일 어떻게, 내일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러저러한 미국, 중국의 문제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적극적인 매수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맞죠 여러분들? 나오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 시장, 기관 투자가, 그러니까 중국가는 개인을 빼고 주 투자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국인은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 때문에 국내 시장을 뭔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지는 않는다. 그러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인들이 매매하는 극히 짧은 구간에 단타 성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제대로 워킹할 수 있는 구간만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초전도체 같은 맥신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테마주들이 극성을 피우고 있다 라고 보는 게 일단 지금 시장, 오늘 시장, 어제 시장의 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말하다가 일단 초전도체 나오면 좀 흥분을 하죠,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좀 따뜻한 얘기를 하지, 현상아. 왜 또 따뜻하게 얘기하고 승질내려고 하니
하지만 오늘 시장을 보면은 뭔가 따뜻하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죠? 어찌 됐든요. 일단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코스닥은 좀 덜하죠. 12조, 10조, 10조, 11조. 그런데 요거를 조금 어떤 종목이 코스닥에서 제일 거래가 많았는지를 볼까요? 거래 대금으로 해서 오늘 걸 대금으로 소팅하면은 에코프로 뭐 시총 1위니까는 신성 델타테크가 원래 상한가 쳤네요. 그죠? 근데 신성 델타테크가 2위, 3위가 에코프로베어 인정, 포스코 DX도 인정. 근데 시노펙스 점점 마음에 안 드는 거 보입니다. 파워로직스 이렇죠 지금? 좀 이따 그쪽은 훑어드리기로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일단 화요일까지 시향은요. 반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21분 지났는데 여기 세 줄 했죠. 세 줄 했는데 빨리 볼게요. 제가 신용잔고 써놨어요. 어제 제가 조금 내용을 보니까는 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화면 보시면은 신용잔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이미 지수 다 빠졌는데 장이 빠져서 신용잔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늘어난 건지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보이시죠?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실질적인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는데 8월 21일 기준으로 20조 2천억, 2천억입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8월 18일 기준 20조 4천억이고요. 20조 5천억, 20조 5천억. 어떻습니까? 막상 안 늘어났습니다. 며칠, 장 빠질 때 며칠은요. 안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소위 시장이 박살날 것 같아서 신용장으로 볼 때는요. 유가증권이 코스피보다는요. 코스닥이 조금 더 높을 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무너지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은요. 유가증권, 즉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시종이 많습니다. 그죠? 물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 하느냐. 에코프로 그룹 다 막아놓고서 제가 막은 거 아닙니다. 증권사 자체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 다를 거고요. 그죠? 어찌됐든 현재 기준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신용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신용 얘기 좀 드렸고요. 그리고 테마주 쏠림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에코프로 시총 1위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시가총액으로 소팅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지금 확인했습니다. 냉무네요. 100원도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았습니다. 66,600원에 딱 보합에 끝났네요. 참 껌딱지네요. 일단 코스닥 오늘 에코프로 기준으로 7.3% 급등이 나와서 33조 5천억.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33조. 그러니까는 에코프로가 요 며칠 사이에 드디어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 된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총 1등의 33조에 해당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볼까요? 33조 5천억이죠. 시총이 397조 삼성전자. 그죠? 126조 LG 에너지 솔루션. 33조에 딱 걸리는 게 포스코 퓨처햄 정도. 조금 36조 되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39조가 현대차고요. 기아차보다 에코프로가 높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높고요. 카카오보다는 높은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카카오가 예전에 여기와 있었죠. 어떻게? 작년, 제가 재작년 기준으로 기억을 해보면 네이버가 여기와 있었습니다. 여기. 카카오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아. 카카오가 여기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시가총액 비중을 좀 보면, 순위를 보면은요. 정말로 상전 벽해입니다. 정말로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는데 그 시대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정말로
시가총액의 순위는요,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을 한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1등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지금 어찌됐든 기아보다 시총이 단일 기준으로 높다라는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건 일종의 상식인 것 같아요, 요즘. 그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시장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로 봤을 때 차트가 되게 이뻐요. 에코프로 보면은. 이쁘긴 이뻐요. 그런데 아시죠? 차트만 가지고도 할 수 없다는 거 각자 판단을 하시기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죠. 요 얘기. 이렇게 써놨어요. 목요일 코리아 AI 모멘텀. 그러니까 제가 혼자 지은 겁니다. 근데 지은 거예요. 목요일은 한국의 AI 데이다. 이렇게 제가 혼자 졌는데 왜 그럴까요? 목요일날 네이버에서 하이퍼 클로버 X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날 새벽 3시, 목요일날 넘어오는 거죠. 목요일 새벽 3시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목요일 새벽 3시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기다렸죠. 그러면은 본장이 9시잖아요? 목요일 9시. 그러면 우리는요, AI,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재료와 하이퍼클러버 X의 재료를 다 맞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좋게 반응할 수도 있고 나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반응하는 거는 엔비디아의 3분기 가이던스,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게 제시할 때 그러겠죠.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왜냐, 워낙 주문이 폭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가이던스의 기준이 시장의 눈높이에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는 그날 열어봐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특히 소부장 쪽에 HBM3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안 좋았죠. 오르다 빠졌죠. 근데 사실은 요 며칠 시장 안 좋은 거 치고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목요일날 시장에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소위 AI 관련주라고 불리는 우리 시장의 종목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챗GPT4 종목들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알기로 한 몇십 개 될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래서 이게 지금 경험적으로 어떻게 반응한지를 미리 힌트를 얻으려면 그 전에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안 움직였어요.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본장 기준으로. 그래서 극적 반전이 있을지 없을지. 그죠? 요거가 이 목요일 날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막상 시장에서 굉장히 기다리는데 대부분 투자 전략이 목요일을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분들이 다 같은 목소리로 주장하는 그 투자 전략 입장에서는 경험적으로 좋게 된 것보다는 냉무인 경우가 더 많았었다. 그냥 흐지부지 된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하락 혹은 그것을 멈춰줄 수 있는 동인 정도로만 좀 발휘가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늘 내일까지 시장이 좀 세게 땡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늘 시장 땡긴 것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하면서 30분을 잡아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런데 종목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섹터는 제가 되게 조금 써놨어요. 되게 조금 써놓은 이유가 오늘 그렇게 뭔가 말씀을 드릴 만한 정도의 그런 시장의 흐름은 없었습니다. 아침에요. 아침 기준으로 네이버가 추세 전환을 하는 듯이 보였어요. 네이버가 아침에 그쵸? 4.6%까지 올랐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만큼 변동성이 있는 대형주도 없긴 없었었죠. 24만원 찍고 21만원까지도 밀렸었고 다시 올라오는데 물론 최근에 밀렸었던 거는 시장도 안 좋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대표님 인터뷰 기사 보니까
매우 강력한 자신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자신감을 시장에서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네이버로서 시장 매수세가 쏠리는 게 맞는 건지 기관들이 좀 돌아왔죠. 오늘 입장에서는 맞는 건지 그건 추후 판단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네이버가 조금 돌리는 듯한 모습은 보인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이버 관련 좀 뭐 있을까요? 오브젠 이런 것들이요. 많이 얘기하시죠 선배님들이 작은 것도 좋아하시면은 오늘은 그냥 그렇네. 일단은 요런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일단 그렇고 여기 오늘은 핵심은 소부장 세론이에요. 소부장으로 대표되는 한미반도체 요것을 보고 세론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엔비디아의 급등을 바랬던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한미반도체 기준으로 이틀 전이죠. 오늘이니까는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에 24%나 강하게 쏘는 거를 예상했던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한미반도체가 세게 쏘면서 AI가 살아있다라고 느껴지니 다른 HBM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되기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다렸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엔비디아의 급등이 나왔으니 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아침에 갭상승해서 떠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다른 시장 참여자들도 소위 기관 외국인들도 같이 들어와서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지 그게 드디어 AI가 살았구나 역시 엔비디아 최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아침에 잠깐 뜨다가 분봉으로 볼까요? 볼까요? 아침 얼마입니까? 9시 한 5분 정도? 한 10분 안쪽으로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가까지 하루 종일 빼게 되는 전형적인 코리아 셀온의 소부장 코리아 셀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빨리빨리 좀 올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 얘가 빠지니까 뭐 있을까요? PSK홀딩스. 얘도 관련 주고요. 소부장, HBM 쪽.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제우스. 그죠? 얘도 세론이고요. STI. 우리 종목들 다 아시죠? 투자자분들. 이런 거 다 세론으로 지금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좀 안타까운, 좀 아쉬운 모습이 형성이 되었다. 물론 투자자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전에 좋았으면서 모여가지고 그래. 아,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뭔가 시장이 한 축을 이루고 있었었던 이쪽이 오늘 셀온이 나왔었다라는 부분.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심텍. 제가 써놨는데 밑에 심텍 같은 거는 오늘 음봉이긴 한데 그래 나름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수급들 보시면은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들어왔어요. 심텍, 이수 페타시스. 이수는 조금 다른 경우긴 한데. 기판 쪽이요. 기관들 조금 들어왔고요. 또 뭐 있습니까? 대덕전자. 이런 기판 관련주들. 이건 조금은 나쁘지 않았고 솔직하게 가장 기판 관련주로 대변이 되는 삼성전기가 아침에 동반으로 같이 떴었거든요. 떴었는데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는 3.7%까지 갔었던 삼성전기가 지금 1%대 끝난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조금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숨통이 좀 트이는데 좀 갈만하면 이래였고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찌됐든 FCBGA 쪽 최근에 뭐 K모 증권사 레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 내용도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어찌됐든 기판 쪽이 조금 플러스가 났다 이 정도 부분이 오늘 기술주 쪽에서는 나타났던 부분이고 근데 오늘 핵심은 소부장 세론도 아니고요 이겁니다. 에코 쪽. 아침에 이런 흐름을 좀 말씀드릴까요? 한미반도체가 세게 떠서 시작을 하더니 에코 프로가 붕붕으로 볼게요. 떴다가 이 시장 수급을 끝까지 땡기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종목들이랑 좀 다르죠.
다른 종목들은 시작해서 빠졌는데 에코는 시작해서 올랐습니다. 오히려 시가가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로 몰렸었는데 그 다음에 초전도체로 대변되는 그냥 한 종목만 볼게. 신성 델타테크. 요거를 또 분봉으로 볼게요. 3분봉으로. 그죠? 아침에 시가가 얼마냐면요. 시가가 7%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저가가 빠진 가격이 여기죠. 7% 시작을 해서 38,300원이니까 -7%입니다. 그러면은 볼게요. 시작할 때 고가는 45,000원짜리가 보이시죠? 45,000원짜리가 9분 만에 38,30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럼 7,000원 떨어져, 7,000원. 그죠? 위아래로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써놨죠. 에코 쪽으로 가고 있던 수급이 초전도체로 갔다가, 그죠, 여러분들? 중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24일인가요? 그때부터 드디어 아주 열받죠, 그죠? 나온다는 겁니다. 방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니까는 HTS 기준 273일 하면 수산! 아이고. 수산이요. 사조 시푸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예요? 27%까지. CJ 시푸드. 얼마예요? 28%까지. 동원수산. 얼마입니까? 26%까지. 사조 오양. 얼마입니까? 덕에판이네요. 26%까지. 6개. 많이 커 보이시죠? 몇 프로까지? 29%까지. 상한가 쳤다가 11%. 팜스토리. 14% 갔다가 7%. 이런, 죄송합니다, 개판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이슈만 터지면 종목에 대한 분석 다 필요 없이 그냥 일부 자금이 이쪽으로 아무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쏠리는 이런 전형적인 약세장의 패턴이 오늘, 어제 오늘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요, 이런 종목들이요, 25%에 잘못 물리면은 그냥 하루에 한 10%씩 물려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로 볼까요? 그래, 예로 보겠습니다. 뭡니까? 신라 SG 기준으로. 요게요, 올라가는데 몇 분 걸린지 아세요? 요게 지금 2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물론 내가 여기 잘 사서 여기서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하세요, 그거는. 하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 초전도체도 볼까요? 신성 델타 테크로 대표되는 초전도체가 정말로 안 움직이다가, 그죠? 요게 3시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45,000원짜리가 54,000원. 아까 여기 봤죠, 여기. 요 변동성. 아침 9시 초반때부터 여기까지 한 10분 동안의 변동성도 울렁임이 나오는 구간인데 오후 2시부터 이 변동성은 44,000원에서 54,000원, 만원. 만원의 변동성이 몇 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제가 통화를 들어봤거든요. 사실은 제 고객들은 이거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하도 이런 거 물어보면 승질을 냈더니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물어보신 소리를 엿들으니 100주만 샀게, 50주만 샀게 이런 식의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어떤 분들이 매매하느냐고. 그러니까 조금만 사지 뭐. 그런데 더 웃긴 점은 이 초전도체를 갖고 계신 투자자분이 쭉 내려오면 오늘 제일 많이 빠진 거 뭡니까? 맥신도 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맥신, 경동인베스트 하한가, 어제 상한가, 오늘 하한가, 이런, 그죠? 어제 상한가, 경동인베스트, 오늘 하한가. 이거는요, 투기입니다. 투기. 투기를 할 거면은 그냥 노름을 하시는 거예요. 노름을. 그죠, 여러분들?
우리 8.15 가족분들은 그런 분들이 빵은 아니겠지만 거의 극히 드물이라고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믿습니다. 충분히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죠? 이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말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게 거래량이요. 팍 늘었다가요. 팍 줄어듭니다. 초전도체 하나 볼까요? 초전도체 위에 봐서 우리 주식 용어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올랐다가요.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래요. 이런 거 덕성 같은 거요. 봐보세요. 상한가를 두 번 쳤는데 하루 거래 정지당하고 빠질 때 점으로 빠집니다. 이걸 점으로 빠진다 그러죠. 점으로 빠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점 하한가. 차트에 점 하나 찍힌다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 상한가로 끝났는데 전일 다음날 하한가로 시작을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빠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같은 상한가 하한가 같이 맞더라도 더 많이 빠진다고요 손실이. 왠지 아시죠 그거는 산수니까. 여튼요 이런 시장이 어제 한 며칠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식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선배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냥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이거 이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이것도 시장이니까 시장을 읽어드리는 제 입장에 봤을 때 이런 사실이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찌됐든 그래서 조금은 테마주는 주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은 톤 업된 제 마음을 톤을 살짝 다운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얘기하다가 좀 말이 샜는데 그죠 여러분들? 에코로 세게 샀다가 에코는 종가까지 좋았습니다. 초전도체 갔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갔는데 윗골이 작했죠. 왜냐면 초전도체가 세지니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밀리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요. 2시경에 활발하게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쳐다만 봤죠. 매매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그나마 단체관광 쪽에서 중국 단체관광 쪽에서 제가 2주 쉴 때 큰일 있었죠. 중국에서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카지노 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롯데관광 개발이죠. 그렇죠. 롯데관광 개발이 3.5% 정도 그래도 최근 추세에 있을 때 추세가 오늘까지 깨지면은 완벽하게 깨질 뻔했으나 오늘 종가상으로 5일선 위로 들어올려 놨다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화장품 쪽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보고 계시니까 그거는 각자 살펴보시라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PC 말씀드렸고 맥신을 볼게요. 아까 이제 보다가 흥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죠? 안 봐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습니다. 경동인베스트, 아모센스, 센코 이 맥신이 매일 늘어나는 거 아시죠? 어제 오전에는 맥신 관련주가 제가 찾아보니까 5개, 6개 됐는데 오후에 보니까 10개가 넘더라고요. 나도 맥신이래요. 막 찾는 겁니다. 막 찾아요. 관련주들을. 종목은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시장이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잘 찾았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내가 찾은 공부, 내가 한 스터디가 맞아들여질 때까지,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뭐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시장은 요렇습니다. 요렇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어제 기준으로는 좀 피부 미용 쪽 이런 쪽이 좀 좋았고 피부 미용 쪽 좋아지려면은 우리 김인수 대표님께서 이제 압구정에 가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또 저도 압구정 한번 가볼까 하는데 집이랑 너무 멀어서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려 한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우리의 자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세 번째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1, 2페이지를 준비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봤을 때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그죠? 매우 높습니다.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근데 이 까다로운 시장은요 오늘 ACBM3 관련주들이
셀을 운이 나온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고 파는 겁니다. 그거 그 시장을 까다롭다 얘기를 하고 난이도가 높다 얘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작년에 거지 같은 장이 10이라고 치면은 지금은 7 정도 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요,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장을 했을 때 여기 써놨죠. 같은 얘기긴 한데요, 언젠간 시장은 정상화가 됩니다. 됩니다. 정말로 됩니다. 안 된 적 봤습니까? 그게 2주가 걸렸든 3주가 걸렸든 한 달이 걸렸든요. 정상화가 되는데 이 정상화는 시간까지 내가 가진 종목을 시세에 녹이는 게 아니고요, 시간에 녹이는 겁니다. 좀 약간 좀 철학적이지 않나요? 이 시간에 녹이기 싫어서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매매를. 근데 이런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한 종목이 믿음이 없거든요. 그죠? 이미 올라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을 팔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럴 때는요, 시간에 녹이거나 어느 정도는 내 현금 비중이 있다면은 매매를 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중간 이상은 갑니다. 항상 경험적으로 여기서 뭘 하려 하다가 엇박자를 타가지고 물리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현금을 가지고 초전도체를 들어가서 내가 잠깐 하고 나올까? 맥신을 들고 들어가서 잠깐 하고 나올까? 혹은 스터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바이오, 요즘 비만 치료제가 따봉이라며 바이오 들어가서, 왜냐면 바이오도 확신이 없거든요. 시세 보고 들어갔다가 비만 치료제가 대세야. 그러다가 1911가 옆으로 기어버리면 그 시세 올 때까지 종목은 계속 시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시세에 대한 부분은 최근은 계속 쏠림이 시세가 되는 거고요. 그 쏠림이 오늘 하루로 국한되는, 내일은 안 보이는 하루살이 시세의 쏠림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시장이 믿음이 없는 거죠. 이렇게 믿음. 그래서 시간에 녹이지는 투자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그런데 아 모르겠다, 난 해야 되겠다, 답답하다, 내 오늘 8.15 방송도 보고 그러시면은 그냥 비어 머신, 기계가 되시면 됩니다. 기계는요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항상 어찌든 정상화 되는데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이 노이즈. 시장이 불안정하고 오늘도 플러스가 나긴 했었어도 어떤 식이 보냐면 텔레그램 많이 보시잖아요. 그냥 확인되지 않은 정보,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 이런 것들. 물론 증권사 메시지라고 확인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이 재미가 없고 뭔가 며칠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유의미한 반등 없이 줄줄 새는 시장이 된다면 내가 지금 멘탈 자체가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으면은 내 종목을 한꺼번에 확 팔아버리는 속삭이는 노이즈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2300이 갈 수도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가 5%도 갈 수도 있다. 그죠, 여러분들? 그것이 조금 더 내 눈에 띄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역시. 저도 봤어요. 저 지금도 보고 있고요. 판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것들은 반영하는 건, 올바르게 반영하는 건 나의 소신보다는 시세다, 시세. 일단 지금은. 시세가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요, 이 노이즈에 대한 부분을 소위 내가 마지막에 털리지 않는 그런 멘탈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보니까는요, 소위 우리가 자주 보는 매체들 있잖아요. 텔레그램,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우리 파리오 모니터를 포함한 여러 많이 보는 채널에서, 많이 보는 매체에서 회자되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만큼 메이저들이 제대로 워킹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고요. 여기서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매매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만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약간은 시세도 적고 거래도 적은 이런 시장 안에서 그렇게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것들이 일특정 채널에 의존되어 있으면 여기서 나의 분석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이럴 때 내가 단단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단단해지고 내가 버티든 뭘 하든 내가 단단해져야 되는데 너무나 의존되는 경향이 제가 좀 보이는 겁니다. 물론 난 안 봅니다. 아, 물론 그 안 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이 특정 몇 종목들은 좀 회자되는 것들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꼭 그것이 다가 아니다. 시장이 제대로 다시 움직이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장도 올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내일은 또 내일장을 열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대마주, 좀 회자되는 이런 위슬링이라 그러죠. 그런 종목들 위주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내일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여러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그런 윤택한 시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번 주에 조금은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2일 찐시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와서 다음 주에는 재밌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